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느타리 버섯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타리 버섯을 좋은 것을 골라야겠죠? 일단 갓의 표면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작은 것은 그냥 떼어내 주시면 되고요. 큰 거는 반으로 갈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느타리 버섯 볶음은 6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버섯 볶을 때 꽃소금하고 후추하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념을 한번 제조해 볼게요.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35g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14g만 그램수로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뚜기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66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리고당하고 간장이 잘 섞이게끔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홍고추는 잘생긴 놈으로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35g 정도 나옵니다. 자, 어슬기식으로 길쭉길쭉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도 5개만 준비해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2g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씨는 살짝만 털어내 주시고 나서 볼에다가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자, 업소용 2구짜리 화구예요.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적당량을 뿌려 놓고 자,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느타리 버섯을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열기가 슬슬 올라오면, 자, 간마늘을 27g 정도만 넣고 살짝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마늘 향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싶을 때, 자, 느타리 버섯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간마늘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자, 다듬은 느타리 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 불을 세기를 좀 키워 주시고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섯하고 기름이 어느 정도 섞였으면, 자, 준비해둔 꽃소금을 4g 정도만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춧가루예요. 자, 0.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센 불에 얼른 재빨리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장 양념을 이렇게 넣고 또 다시 한번 재차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하고 버섯이 어느 정도 어우러졌으면 아까 전에 준비해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느타리 버섯 매콤한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자, 일단 양념이 들어가서인지 진한 풍미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청양고추나 이제 홍고추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자, 들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은 12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자, 요 상태로 어느 정도 양념이 어우러졌다 싶으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잘 볶아졌네요. 자, 일단 접시에 담고 깨도 적당량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느타리 버섯 사다가 이대로 한번 볶아서 식구분들하고 맛있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자, 매콤한 게 아주 버섯하고 양념하고 잘 같이 잘 어우러지니까요. 한번 불 조절 잘 하셔갖고 맛있게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맛연사는 다음에 또 좋은 레시피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